모두 발언을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님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 이종철입니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야.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이후인 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행정안전부와 경찰들을 앉혀놓고 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할 때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현장 실무자의 책임일 뿐 책임지겠다는 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용산에서 이태원에서 중대한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면 나라가 뒤집힐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왜 2022년에는 경찰이 없었는지, 모든 주요 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가 바라만 보고 있었는지 그 원인과 잘못을 밝혀야 합니다. 1월 17일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거창하게 시작된 55일간의 국정조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중 55일 중 25일은 정쟁으로 허비되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국정조사가 겨우 시작될 때 이제는 진실규명과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의혹들이 밝혀지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진상 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큰 기대감에 서로 부둥켜 안고 한순간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처음부터 반쪽짜리였습니다. 여당이 참여하면서도 진실 규명하는 거리가 먼 현상으로 변화했습니다. 제대로 된 답변도 없고 자료도 제대로 제출 안 된 국정조사에 기쁨의 눈물은 실망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국정조사 여야 특위위원님들 납득할 만한 보고서가 반드시 채택되어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진상에 대한 합당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관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국정조사 이후 밝혀져야 할 과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반드시 조사되어야 합니다. 권력에 개입하지 못하는 독립적인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독립적인 유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희생자들이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참사에 대한 대비 대응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참사 이후 피해자들을 어떻게 외면했는지 면밀하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뒤 모든 의문점들과 책임들에 대한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원님들이 제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쟁의 소지가 없는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독립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수요일 군중유체화로 159명이 희생되었다는 특수본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마치 희생자들의 무질서로 인해 참사가 발생한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참사의 책임자인 경찰이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론을 낸 것입니다. 군중 유체화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자들, 많은 인파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에 대비하지 않은 자들, 피해를 확대한 자들, 모두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대형 참사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희생자들을 마약 사범으로 몰고 가려 했던 경찰과 검찰도 있었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의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고 있다는 건 도둑이 재판관이 되어 판결하는 꼴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수많은 국가기관들을 성의 없이 그리고 독립적으로 조사되어야 합니다. 부디 국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국회의원분들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종주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고서가 오늘 채택이 되는 날이어야 하고요. 지금 협상 중이시겠지만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족분들의 강한 염원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보고서가 꼭 채택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모쪼록 전에 꼭 반드시 또 채택되고 또 독립 마이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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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가족분들 또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걱정 많이 됩니다. 꼭 잘 견뎌주시겠습니다. 죄송하고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이번 12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지난 55일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번 국정조사가 반쪽짜리 국정조사다 이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이종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입니다. 확실히 이번 국정조사 반쪽짜리 국정조사였습니다. 국조기간 절반을 날린 상태로 본조사를 시작했고 조사를 받는 정부와 지자체, 책임자들은 조사를 제대로 받고 진실규명에 협력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없었습니다. 조사를 하는 특위도 사안마다 견해가 두 쪽으로 갈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확실히 이번 국정조사 반쪽짜리 국정조사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반쪽짜리 국정조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민들도 유족들도 우리 모두 온전한 국정조사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노력했습니다. 온전한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한 끝에 반쪽짜리 국정조사라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 국정조사로 우리는 먼저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몇 년 전부터 이태원 지역 할로윈 시기에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알고 대비해왔다는 거 이번 국정조사에서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참사에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유족들에 대한 지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가리는 여러 위증들을 확인해냈습니다. 이 사실들은 앞으로의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에 중요한 단초들이 될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담긴 국정조사 보고서를 국조 마지막 날인 오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선 또다시 보고서마저 반쪽짜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가 반쪽이었다면 그 부족함마저 온전하게 담은 온전한 국정조사를 의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국조특위위원들이 이번 국조보고서 의결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이 책무를 자당 권력 실세의 심기 아래 꿇어 엎드리게 하는 일이라고밖에 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요청합니다. 국정조사를 반쪽으로 만들었다면 조사 보고서라도 온전하게 의결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55일간 지나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라는 엄중한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참사의 총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국정조사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반복되는 정쟁 속에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흘려보낸 후에야 촉박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졌고
기관들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책임자들 역시 국민과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국정조사장에서조차 거짓말과 책임 회피를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이태원 참사의 구체적 책임이 행정안전부, 경찰, 서울시를 비롯한 국가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국정조사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참사 직후에 윤석열 정부의 공직사회는 모두 하나같이 최선의 선택을 해왔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진실은 예년과 같이 대비만 했더라도 매뉴얼에 따라 대응만 했더라도 이번 참사를 예방할 수 있었고 최소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사 직후 내내 책임을 부정했던 이상민 장관 역시 결국 본인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라는 점을 실토했습니다. 정부 주요 책임자들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국정조사가 철저한 진상규명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밝혀진 사실과 책임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오늘 반드시 채택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본이 윗선에 면죄부를 쥐어준 굴욕적인 결과를 발표한 지금 이 시점에 지휘부의 구체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채택해야 합니다. 특수본이 덮어버린 정부 책임자의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역시 위증의 책임과 함께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국민의 절규 앞에 유가족들의 절규 앞에 국회가 그리고 정치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4시에 보고서 채택을 위한 특위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보고서 채택 역시 순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당이 끝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방해한다면 야 3당만의 의결로라도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야 국정조사가 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국조특위위원으로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구호는 마지막 네 글자만 세 번 힘차게 외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하라!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하라!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하라!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이제부터 시작이다!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거리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 20일이죠. 20일 그 서울역이나 역에서 귀향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유인물도 나눠지고 서명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인 22일 날 분향소에서 3시에 상차림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좋아했던 음식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4일 참사 100일이 돼가는 그 지점에서 우리 시내로 나가서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추모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언론의 높은 관심과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박시연님의 오빠 박도연님,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상임대표님 두 분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하고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하라. 미안해 국정조사가 끝나간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80일 계절은 바뀌고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의 요구로 시작된 12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1월 12일 유가족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한 달에 미치지 못하는 짧은 국정조사 기간 동안 고위공직자인 증인들은 허위 답변과 변명으로 일관하거니 서로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보여주었고 쓸데없는 정쟁으로 귀중한 청문회 시간이 낭비되었다. 허위 증언과 상반된 증언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청문회도 없었으며 유가족의 참여는 단 한 차례의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을 뿐 유가족의 진상규명을 위한 참여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에 생생한 증언이 나오면서 행안부가 중앙 컨트롤 타워이며 이태원 참사의 구체적인 책임이 경찰, 서울시, 행안부 등 국가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므로 이번 국정조사는 미완이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하라. 오늘 1월 17일 10일 연장된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지만 결과 보고서 채택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이 실제 이루어질지 미지수이다. 국민의 대표이자 행안부 감시하는 국회 합의로 이루어지는 공적 조사로서 국정조사가 갖는 권위를 고려했을 때 미안의 국정조사이지만 결과 보고서는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에 있어 최소한의 발판이다. 그러므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는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 국정조사 보고서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진짜 책임자들과 정부 책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미안의 국정조사를 이어 진행되어야 할 독립적 진상조사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방안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지난 13일 경찰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희근 경찰청장, 서울시장 등은 아예 수사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용산구청장 등 일부를 구속하며 꼬리 자르기 수사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수사 결과에 기대가 크지 않았지만 너무 초라한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의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특수본과 검찰의 수사는 형사법 위반 여부와 처벌 여부를 가리는 데 집중되고 그 한계가 분명하다. 12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참사의 책임에 대한 진상규명과 추궁은 법률적인 책임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독립된 조사기구를 구성하여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이 제시되고 확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번 위안의 국정조사의 성과는 국가가 12구 참사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본의 수사나 국회 국정조사만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은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리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왜 충분히 예견된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는지 참사 피해를 키운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명백히 드러내는 독립적 진상조사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구호는 함께 외쳐주십시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하라!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이제부터 시작이다. 2023년 1월 17일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예,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